네. 자,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투자론 들어가서 오늘 그 위험에 대한 거 하실 차례죠? 241페이지 하실 차례인가요? 예. 예.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이 투자론 쪽에서는 나오는 그 용어들이 전 단원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위험에 대한 이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험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예상한 거로부터요 실현된 결과가 달라지는 것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상한 결과로부터 이게 벗어나게 되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든 아니면 더 작은 수익이 나오든 어쨌든 내가 예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위험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거는요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러면 위험과 수익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을 때 일단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위험에 대한 뭐 측정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안의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지난번에 한번 이제 다 해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산정하니까 이것 또한 위험의 크기를 나타난다고 했을 때요. 제일 먼저 위험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요. 요거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를 측정하거나 분산을 계산하거나 이런 식의 논리는 잘 언급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기대수익률과 분산의 값을 구하라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전항정답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재상의 예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계산 자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수익의 위험에 대한 측정을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죠. 만약에 자, 만약에 상가, 오피스, 아파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을 때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 그죠? 그때 호황일 때는 한 16%. 불황일 때 6%. 여기는 12%, 4%, 그 다음에 8% 또는 2%. 뭐 이렇게 수익률이 주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는 확률 값이 50대 50으로 주면은 산술 평균이고 확률 값이 틀리면은 가중 평균 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각각 50%씩 줬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러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그
이 수익률의 측정은요. 이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할 때는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죠. 얘를 곱하면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요 확률이 있죠. 그죠? 확률에 대한 게 호황하고 불황에 대한 확률이 각각 50%씩 주어져요. 그랬을 때 호황일 때는 수익률이 한 8%, 불황일 때 4%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 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은 소수로 바꿔요. 확률을. 그러면 0.5, 0.5가 되니까 8 곱하기 0.5 하면 4% 나오죠. 4 곱하기 0.5 하면 2% 나오죠. 그럼 얘를 갖다가 다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죠. 그 전에 둘의 평균. 근데 이게 확률이 50대 50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8하고 4를 더하면 12%죠. 12%의 절반이면 어떻게 돼요? 6%. 그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16하고 6이죠. 두 개 더하면요. 22의 절반은. 그럼 얘는 기대 수익률이 11%죠. 그렇죠? 그럼 12하고 4를 더하면 16의 절반이면 8%죠. 8하고 2를 더하면 네, 10의 절반이면 5%죠. 암산으로 되잖아요. 몇 프로를 줬을 때? 네, 50%씩 줬을 때. 그렇죠? 그러면 표준 편차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준 편차를. 상가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상가의 표준 편차는? 기대 수익률이 11%죠. 근데 만약에 16%가 나오면 기대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수익률의 차이잖아요. 몇 프로요? 5%. 11%하고 6%의 차이는 그럼 편차가 5%죠. 얘는요? 얘는 4%죠. 얘는요? 3%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기대했던 거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면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루트 값을 씌워가지고 이 표준 편차 측정하라고 그러면 시간 내에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계산 논리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42페이지 가시면 그 박스 밑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자, 거기를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대한 태도라고 그랬는데요. 근래는 이제 행동 이렇게도 번역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봤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냐면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하는 거. 그거를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하네요.
이렇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위험을. 그럼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어요? 어떨 때? 어? 김종과.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을 때는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지죠. 네, 그러면 반드시 뭐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게 저기 학교론 교과서에서는 유인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예, 대가가 주어지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 이건 사업하면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뭐를 높여서, 예, 이걸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투자자 유형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 회피형이라는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세 가지. 이 중에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가 돼요? 응? 얘가 되겠죠, 얘가. 위험 회피형. 그렇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려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에 대만, 안전한 곳에만,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만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적인 스타일은 뭐냐면 갬블러 스타일이에요. 주로 이 복권 사는 사람들 있죠. 네,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지만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있으면 뭐가 나, 작은 쪽을,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데, 이런 사람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투자를 통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높여서 대처하겠어요? 요구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투자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요, 그 뭐가 언급이 되냐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다 단서를 달아줘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면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위험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사업 위험. 그 다음에 금융 위험.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제 인용을 했을 때 이런 위험 또는 인플레 위험 또는 유동성 위험 또는 뭐 법적인 위험. 시험상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다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무슨 위험이겠어요? 저게 사업 위험이 되는 거예요.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돼요. 그죠? 이번에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 제주도에 숙박업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에 중국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다가 숙박업을 갖다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애들의 한국 방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숙박 시설은 지어놨는데 수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중국 애들이 한국을 찾는 규모가 확 줄어들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투자 들어갔다가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는 투자자들이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게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에 변화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투자해서 또 한 1, 2년은 또 잘 운영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투자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회수하기 어려워지죠. 틀림없이 또 융자 끼고 들어간 사람도 많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사업 위험은요, 다시 세분하게 되면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인 위험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위험이나 시장 위험이나 묶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경기가 침체가 돼서요. 분양이라든가 또는 임대가 생각보다 저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위험이다? 그게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사업 위험이란 갑작스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근로자의 파업 등에서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인 위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위험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군산 쪽에 그 G땡이라는 왜 공장이 폐쇄됐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화가 발생해요.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의 변화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피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냐면 금융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금융위험에 대한 거는요,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할 때 여기 있는 지분이라는 거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금융위험은 발생하지 않아요. 금융위험은. 근데 만약에 저당이라는 표현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받아서 투자하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은 무슨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금융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융자를 끼고 투자하겠어요? 융자를 끼고 투자하는 이유가. 응? 자, 우리가 돈을 대출받는다는 얘기는, 그죠? 금융을 조달한 거잖아요. 자금을 융통한 거잖아요. 자금을 융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할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주택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는 뭐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가 들어가요. 그죠? 그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때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융자를 끼고 들어가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데 잘못되면은 상환에 대한 부담만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저당을 수반을 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금융 위험이. 근데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은 무슨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4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디귿에 이렇게 놨죠. 그러므로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였을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정부의 어떤 이제 법적인 이제 규제에 따라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정부가 이번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위험이 있냐면 인플레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높게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손해겠어요? 응?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2015년에 A에게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때는 요 5천만 원 가지고요. 뭐 살 수 있었냐면 그랜저 승용차를 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이에 인플레가 발생해서 2019년에 A가 빌린 돈을 상환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인플레가 심하게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 5천만 원을
상환을 받았을 때 그 5천만 원 가지고 지금은 쏘나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변동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으면 중간에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이자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손실을 보전을 하겠는데 만약에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주면 고정이자율로 대출해주게 되면 손실을 복구할 길이 없어요. 이자가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래서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출자 있죠. 여기서의 대출자는 누구 얘기하겠어요? 대출자는? 응? 대출자는 누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 고정이자율과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변동이자율이 있으면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야지만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응, 변동이자율로. 고정이자율로 대출해주면 인플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는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유동성이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유동성이라는 건.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이번에 왜 뭐 항공사가 유동성 부족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고가의 실물 자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억짜리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 현금 3억이 필요해요. 이거 못 만들면 부도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름 사이에 5억짜리 물건을 바로 팔 수 있다 없다. 5억에 팔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싸게 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그런다? 유동성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게, 바라는 게 바로 뭐겠어요? 수익률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는 게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뒤에 경비를 다 제하고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그랬을 때 요 수익률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죠. 기대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 요구 수익률하고 실현 수익률이 있죠. 네. 이 경우는 투자해야 안 해요. 이 경우는 투자해야 안 해요. 둘 다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네. 왜 충족이 안 되냐면 얘는 투자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이건 사후적 수익률이라고요. 여기는 얘네 둘은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얘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준보다 크다라는 판단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투자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슨 수익률이다. 그게 실현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할 때는 얘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과가 나오는 거,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그런 수익률이고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요, 다른 말로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투자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요거를 최대한의 수익률이라고 한번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아까 우리가 해본 거예요. 그죠? 요 기대 수익률 산정할 때 확률값을 50대 50으로 주면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확률값이 서로 다르면 무슨 평균한다? 가중 평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확률값을 호황과 불황을 각각 50%씩 주죠. 50%씩 주면 호황일 때는 8%, 불황일 때는 4%의 수익률이 예상이 될 때, 그러면은 8 곱하기 이게 50%니까 절반이니까 4% 나오죠. 4 곱하기 0.5니까 50%니까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황과 불황에 대한 확률이 50대 50일 때 각각 8% 4%일 때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몇 프로로? 6% 이렇게 나오는데 50대 50이면은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8하고 4를 더하면 12% 나오죠. 12의 절반이면 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면 그냥 산술 평균인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확률값이 서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245쪽에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할 때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 주어져 있는데요. 비관적, 정상적, 그 다음에 낙관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확률이 틀리잖아요. 20%, 60%, 20% 이렇게 줬잖아요. 이거는 다 더해서 나누기 3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 얘는 4%, 얘는 8%, 얘는 몇 프로? 13%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일 때는 계산상의 편리를 위해서 한쪽을 소수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암산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와요. 그죠? 8 곱하기 0.6 하게 되면 4.8% 나오죠. 13 곱하기 0.2 하면은 2.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은 8.2%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다 가중치가 틀리니까. 그죠? 가중 평균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배열일 때는 그냥 곱해도 돼요. 4 곱하기 20 하면은 80 나오고요. 8 곱하기 60 하면 480 나오고요. 13 곱하기 20 하면은 260 나와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820 나와요. 그러면 점 찍어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출제를 할 때는 항상 이런 배열로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열로 출제를 하는 거는 꽤 오래전에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인용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아, 인용을 잘 안 해줘요. 그리고 계산 논리가 간단해 보이더라도 출제자는 그 안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가는 동안에 풀면 안 되고 이론을 다 풀고 마지막에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으면 그때 해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괜히 덤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 거기 246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해놨죠. 예, 그거를 별표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가 지금 한 것 중에서 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 요거 수익률의 관계예요. 아, 여기는 출제자들이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있죠. 투자해야 하네요.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해야 하네요. 아니, 뭘 고개를 또 가로젓고 있어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표현인데. 아니,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거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거나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제자들이 위에 거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밑에 거로 쓰기도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거 하나만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는 여기를 확실히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실수와 착각으로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나마 맞을 수 있는 점수가 제한적인데 거기서 실수와 착각까지도 더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뭐 여기에 한 5년 있겠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오래 떠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꾸준히 물어보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각한다고요. 이게 같아지는 상태가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시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 있죠. 예,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보다는 무슨 가치가 크다, 시장 가치가 크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5월달쯤에 강의할 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요거 순위라고 비교할 때. 우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 시장 가치가 10억인 부동산이 있는데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면 이 사업에서는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투자 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 10%예요.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현재 자산이 5억이 있어요. 5억을 가지고 3억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한 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2억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어서 역시 또 한 5%의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5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응? 5억 투자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서 또 10%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5%예요, 5%. 왜 5%냐면 분리돼 있잖아요, 지금. 5억을 투자해서 5%, 5억을 투자해서 5%가 아니라 3억 투자해서 5%, 2억 투자해서 5%니까 전체 수익률은 5%밖에 안 나온다고요. 3억에 5%면 얼마겠어요? 1,500이죠. 2억에 대한 5%면 1,000이잖아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5억 투자해서 2,500이면 5%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같은 논리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선가 5억을 또 조달해서 같은 방법으로 투자 운영해봐야 플러스 2,500밖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5억을 투자했고 5,000밖에는 수익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5,000밖에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여전히 수익률이 5%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10억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요 수익은 포기해야 되겠죠. 얘를 선택함으로써.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면서 포기한 이게 하나의 기회비용 역할을 해줘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면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5억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한 부분을 5억을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융자를 받으면 이자 줘야겠죠. 이자율이 8%래요. 그럼 5억에 8%면은 이자만 4천 줘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뭐예요? 위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포기한 기회비용과 추가적으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0하고 4,000 합하면 6,500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10억에 6,500, 6,500이니까 6.5%의 수익률이 있죠. 최소한 이거는 나와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16.5%인데 여기선 기대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죠. 그럼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경우는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은. 이거를 납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아까처럼 문장이 바뀌더라도 문맥이 바뀌더라도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안하다고요 지금. 불안해서 이게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거 했다고요. 지난번에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답은 똑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또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은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용어가 뭐예요?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 상세 관계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인용했어요. 용어로서. 네.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비례 관계인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를 통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은 당연히 모두 크고요, 수익도.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은 모두 작다. 예, 네, 수익도 작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고 수익이 반드시 크리란 법도 없고요. 부담하는 위험이 작다고 그래갖고 수익도 반드시 작으란 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지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위험과 수익은 항상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요구 수익률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저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 자,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 뭐 이렇게까지 돼 있죠. 예, 예상 인플레이율까지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반영해서 명목 수익률을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PC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거기까지 인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성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위험 할증률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요 무위험률은 뭐 얘기하냐면 국공채 이자율 있죠.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 발행하는 게 국채라는 건 알고 있죠. 국채는 지급 보증이 돼야 안 돼요. 지급 보증이 되죠. 다만 그 국채에 따른 이 신용도는요 국가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발행한 국채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하고는 신인도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이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번역을 뭐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무위험률로. 그죠? 예, 그러면 국공채 이자율이 만약에 1.5%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시장에서 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무위험률이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기회비용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했으면 1.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다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포기한 뭐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면서 추가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게 없죠. 근데 사업을 하면 그 대가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게 되면 사업 위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금융 위험, 뭐 인플레 위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하면 겪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3% 된다라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4.5%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얘도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 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이거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지만 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요 위험 할증률 있죠. 예, 위험 할증률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까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 위험 추경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위험 할증률을 요구하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복권을 사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수익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받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자, 그거는 248페이지 먼저 가보시면 상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3번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놨죠. 자, 기억해 보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하고요.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디귿에 가면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 서로 관계가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기피적일수록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위험 회피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더 커지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 예제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시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2번에 가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지문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예, 그런 정도 일단 정리가 돼 있으면 되죠. 예, 그다음에 249쪽에 있는 그 시장 가치하고 투자 가치는 다음에 우리가 요약직 관계 할 때, 예, 그때 정리해 드리고요. 250페이지 가시면 4번에 위험 관리 기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것도 내용 용어 정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위험 관리 기법에서 그것도 가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위험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투자론에 들어오면요, 웬만한 거는 용어상에서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요, 위험을 회피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거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이고 있는 사업 또는 직장, 자기의 건강 또는 가족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때 만약에 미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에게 많은 피해가 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미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미래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미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떨치려고 해요. 응?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가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3자에게.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들지 않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는 얘기는? 이걸 제외를 하게 되면 이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무위험률밖에. 조금 아까 요거 수익률의 구성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그런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이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가끔 물어봐요. 아, 첫 번째가 뭐냐면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25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양가로 3번에 보수적 예측 방법,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는 방법이냐면요, 투자 수익 있죠.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 투자 수익이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을 때 최대가 10%고요 중간이 8%고 최소가 5%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가장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수익이 작으면 모두 작아진다는 거예요. 위험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좀 아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해봤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투자자가 얻고자 하는 수익이 작으면 부담하는 위험도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험 조정 할인율 있죠. 네,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그러면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위험이 커지죠. 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 위험 자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내가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질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뭐를 높여서 예,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하향 조정한다라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상향 조정. 얘는 무슨 조정? 하향 조정한다는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위험을 갖다가 또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또는 평균 분산 분석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을 줄이는 방안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251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양가로본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죠. 걔도 걔는 이제 위험을 갖다 뭐 하는 거냐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통제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민감도 또는 무슨 분석이 있다. 감응도 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되게 많죠. 뭐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요. 영업경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있을 수 있고 감가상각 방법 다양해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하나하나가 변하면 투자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 가장 투자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 있죠. 네, 걔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분석을 통해서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한 5% 정도를 인상을 했더니 여기 있는 투자 수익 있죠. 얘가 1.5%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영업 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한 8% 정도를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1%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세금을 갖다가 한 5%를 이렇게 줄여봤더니 투자 수익이 한 3%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준 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무슨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절세 대책. 어떻게 하든 간에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뭐를? 수익률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게 나오니까 용어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용어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여기까지 하셨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257페이지 예, 평균 분산 결정 평가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